자, 오늘 놀라운 토요일 아이 특집으로 함께합니다. 아이. 자, 사랑해요. 예? 민서현 씨 뭐라고요? 사장님 안녕하세요. 다미. 사랑해. 이태원 클래스. 저는 아닙니다. 예. 이모님 오셨어요. 오, 야, 잘 어울린다. 야. 주라 주라 힌트 좀 주라. 다비 이모 맞죠? 예, 김신용 씨의 둘째 이모 김다비입니다. 아우, 어서 오세요. 다비, 다비 이모. 사랑해요. 자, 옆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누구십니까? 그 아이니까 나비. 어? 파리 아니었어요? 아, 파리도 모르네. 머리에 나비. 이게 정말 찐 나비시다. 이게 나비죠? 나비시다. 어, 나비시다. 어디 간다, 어디 간다. 날아간다, 날아간다, 날아간다. 날아간다, 날아간다. 이게 나비시다. 나비 털기까지. 그럼 다음 분은 누군가요? 나방이니? 저는 제 최애 영화인 Midnight in Paris. 에펠탑 몸으로 가능합니까? 뭐 이런 거 하면 되는 거. 뭐 이런 거 하면 되는 거. 뼉 소리가 나. 괜찮니? 너 팔이 아니고 빠직. 빠직. 다음 누굽니까? 나. 누구야? 나. 귀신 나비. 귀신 나다. 애기 귀신, 애기 귀신. 나비, 나비. 나비. 아, 이. 그래, 그런 거 준비할 때는 이게 1번으로 쓰는 거야. 우리가 아이 특집 여러분, 여러분들이 오늘의 주인공이 아닙니다. 어? 기억나시죠? 지난주에 버릴 수 없어서 차마 잊을 수가 없어서 제가 버릴 수 정확하게 들었어요. 정확하게? 저도 진짜. 버릴 수 두 번째 줄만 정확하게 들었어요. 버릴 수, 버릴 수 둘 다 맞기긴 한데 그래? 진짜 동현이랑 태연이가 버릴 수를 정확하게 들었다면 잊을 수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. 뭐 걸어도 돼요, 들어오세요. 대강 수영은 걸어야 돼요. 대강 수영 어때요? 오케이, 수영 받을게요. 대강 수영 받을게요. 버릴 수 둘, 잊을 수 둘. 김동현, 태연 두 번째 줄에 동현과 태연이 100% 들었다는 버릴 수가 있습니까?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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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장하시오! 입장하시오! 야, 재밌다, 재밌다. 뒤에 웃기다. 뒤에가 웃겨, 웃기다. 저는 다시는 입을 놀리지 않겠습니다. 약간 한국 분 같긴 안 하는 것 같고 천 원짜리 같아. 자기 약간 래퍼 쇼미더머니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잘 어울립니다. 키 저 정도 없는데 아이 특집이거든요. 네, 저는 사치. 아, 사치. 사치인데 사치. Where 사치. 반지도 뭐 와. 사치 사치. 사치스럽네요. 예. 나비를 막 했다가 나비가 너무 많을 것 같아. 뻔해. 그래서 다시 다 뛰고 수염. 아, 그래 이거다. 내가 좋아하는 바지. 오. 아, 바지요? 아, 저 맨날 입긴 해. 야, 이 정도면 리스펙이다 정말. 아, 인정합니다.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. 와.